묵직합니다. 아주 묵직하고요. 와, 잘 샀어, 잘 샀어. 야, 이게 그냥 통짜네. 와, 어? 뭐야, 생각보다 가벼워. 가벼운데 왜 이렇게 못 들어? 어우.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헬멧처럼 바로 보바펫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따단딴 따단. 아, 사운드가 안 들어가나 봐. 이것 때문에 그죠? 네, 아쉽지만 원래는 이거 쓰고 계속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벗고 할게요. 보바펫 사이드쇼 프리미엄 봄의 스태츄 4분의 1, 그러니까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네, 깜짝 놀랄만한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보바펫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여기 좋아요, 여기 눌러주세요. 자, 이 보바펫이 인기가 이렇게 많아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다시 나올 거라고는 이 조지 루카스 감독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만달로리안에서도 나오고 또 보고보 보바펫이라고 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이렇게 단독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핫토이 핫본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프리미엄 포맷입니다. 뭐 가격은 원래 이제 100만 원대인데 제가 또 왜 샀겠습니까? 또 살짝 그런 할인 행사할 때 네, 또 담아봤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스태츄까지 가면 안 됐는데 계속 결국은 스태츄로 자꾸 가더라고요. 자, 위층에는 보바펫이 누워있고요. 아래층을 보여드리면요. 아래층에는 베이스와 함께 이런 제트팩, 보바펫의 헤드 이런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니 이거 진짜 흙바닥 같은데 얘는 오,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이거 진짜 흙바닥 표현처럼 잘 돼 있어요. 모래가 많은 그 모스 아이슬리 그쪽을 이제 해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망토인가요? 요런 망토 파츠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보바펫 형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원래 눈이 약간 이렇게 짝눈? 그쵸? 약간 그 더락 느낌의 이렇게 살짝 찡그린 눈을 두고 있는 건가? 눈꺼풀의 크기가 살짝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괜찮고 머리에 이런 화상 입은 부분들, 스카들 표현들 잘 되어 있습니다. 코가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 약간 코가 삐뚤어진 느낌들. 그리고 아, 보바펫에 또 큰 무기 제트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또 이런 묵직한 느낌이 또 있습니다. 이런 레진 느낌으로. 제트팩의 디테일도 좋습니다. 웨더링 같은 경우도 조금 잘 들어가져 있고 쨍한 도색이 아니고 얼룩덜룩한 색깔이 좀 있어요. 또 위에 있는 이 로켓 미사일 자체는 뒷면에서 보면 쨍한데 또 앞에는 살짝 도색이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위쪽 구성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묵직합니다. 아주 묵직하고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헬멧. 요게 이제 부고부 보바펫에서는 리페인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페인팅 하기 전에 무언가한테 갔다가 또 그 딘자리한테 갔다가 네, 뭐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수트를 표현을 해준 거고, 그리고 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스켄 종족들이랑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그 무기, 그 무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오른팔이네요. 자석으로 들어가고요. 팔을 교환할 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총을 들고 있지 않은 팔이나 스틱을 잡고 있지 않은 팔은 없습니다. 팔은 이렇게 한 세트가 다네요. 이 뒤쪽으로 지금 보여드리면 얘를 여기에 딱 착용을 하는 건데 망토까지 같이 한번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뭔가 그죠 바람이 탁 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뒤에 이제 제트팩을 꽂아줍니다. 팔을 먼저 빼고 이렇게. 와, 멋있다. 멋있지 않나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네, 이 바지. 그죠? 약간 뭐 요즘 스타일이죠. 약간 오버핏. 완전 까만 바지가 아니고 그죠? 흙에 이렇게 조금 뒹군 듯한 그런 웨더링들 좋은 것 같아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 무릎 밑으로 그죠? 요런 미사일들, 요런 아머들까지도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흙바닥에 구른 듯한 디테일 좋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뭐 미사일일 거예요. 그죠? 네, 요런 것들 사이에 요런 총들.
패드를 들고 있고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느낌의 왼팔 아머가 보이고 뒤쪽에 보시면은 벨트 위로 딱 이렇게 제트팩을 들고 있습니다. 미사일 런처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원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럼 불이 나오는 뭐 이펙트 파츠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홀스터 총을 지금 왼손에 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진 않고 완드 네, 이 지팡이가 굉장히 길고 각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 손 이렇게 구부려서 전환 쪽으로 밀착을 시켜주고 있고 정면에 네, 살짝 배가 나오죠 원래 그쵸? 체형이 이런 부분들을 표현들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입니다. 네, 헬멧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 역시나 페인트가 많이 까진 느낌이고 이 스쿠프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하진 않네요. 역시 그냥 스태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스카프 망토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 여기 열었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잘 맞게 들어가 있어요. 아, 뭐 각도를 어디로 놓고 봐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잘 샀어, 잘 샀어. 자, 그럼 헤드 파츠 한번 교환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우와, 이것도 멋있네요. 전시했을 때의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스태츄인데 요즘에 좀 힘듭니다. 네, 피규어 시장 자체가 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할인할 때는 네, 이거를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뭐 할인 안 하고 정가 주고 샀었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친구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제 네,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보바펫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보이시나요? 박스가 없습니다. 미개봉이지만 네, 박스 없는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네, 사왔습니다. 원래는 거의 200만 원이에요. 190, 뭐 9만 원 뭐 이런데 저렴한 가격에 제가 업어왔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피타이저로 위에부터 와 역시나 망토 건전지 아 이게 또 불이 들어오겠죠 라이프 사이즈답게 그리고 제트팩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야 이게 그냥 통짜네 와 자 일단은 한번 올려볼게요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여기 지금 머머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김계란 씨가 나오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헬멧을 씌우는 구조네요 헬멧을 자 요렇게 헬멧을 씌우는 거네요 오. 뒤쪽 보시면 이 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전지 네, 연결되는 포인트들 단자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연결을 일단은 시킬게요 조금 빼서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거 잘 보여줘 내가 멋있는 모습 이런 거 약간 선 정리 잘하고 예, 이런 모습 꼭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앞가슴에 또 이렇게 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꽂는 건가 보다. 이러면 네, 왼쪽 가슴까지 완성이 됐고요. 오른쪽 견갑은 얘로 이렇게 고정. 자석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조준기를 이걸로 꽂아주네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가능하고요. 이 녀석은 뭘까요? 아 여기 핀. 올라가 있는 이런 뭐 나사 느낌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 보이는 망토 한쪽이 있습니다. 이 한쪽을 왜 해놨을까요? 아, 이게 얘랑 얘랑 호환이네. 이쪽이었나? 왼쪽에 얘를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다. 아, 요거는 장식장에 넣기에는 뒷부분이 굉장히 깊긴 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빼고 제트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제트팩의 위력이 참... 그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그쵸? 네, 여기 선이랑 네, 여기랑 연결을 좀 해줘야 돼요. 떨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오, 와, 멋있다. 흉상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잘랐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조금 더 내려왔어도 됐을 텐데, 그쵸? 다시 여기다가 여기 이제 호환이 되겠죠, 그러면. 기가 막히네요. 제트팩을 감싸 돌게 망토 설계를 했어요. 여기에 1:1 사이즈인데 헬멧만 따로 놓고 봐도 네, 요것도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얘는 이제 리페인팅 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좀 쇠땡이고 얘는 네, 플라스틱이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하고요. 내부는 아예 이런 바이저가 보이지 않게 그냥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뭐 전시효과뿐만 아니라 쓰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씌워도 전혀 무리가 없죠. 오호호,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서칭을 했을 때 페인팅이 다 날아간 데미지 버전도 제가 외국에서는 봤어요. 지금 요거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페인팅이 돼 있는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헬멧 다시 바꿔 끼우고요. 여기에서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이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요 불 나오는 것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확실히 또 여기 110V요. 이게 220V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전지를 넣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바닥에다 넣는다고 하면은 얘네는 진짜 많이 섭섭해, 얘네한테. 바닥이야, 와. 와, 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봐봐. 220V 돼지코를 준비 안 한 내 잘못입니다. 건전지가 하나 더 있네요. AA 건전지 3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들어가요, 이 동전. 자, 일단은 얘부터. 아, 이거 보라고 해놨네, 이거 보라고. 와, 바닥 보소. 이거 우리도 프린팅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어휴, 무서워. 잘 잡아야 돼. 오. 어. 이렇게 할 거야? 힘들게. 아, 건전지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스쿠프도 자석으로 그래도 딱딱 들어가고요. 여기는 끼워주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조금 불편한 건 이 라이트를 떼주고 여기 불을 켜주고 지금 불이 들어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진 느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네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뭐 계속 바뀝니다. 네, HG281이라고 네, 계속 바뀌어요. 뭐가 하나 더 있나? 뭐가 파츠가 더 있는 것 같아. 이쪽에 이게 하나 더 있네, 잭이. 요게 지금 보니까 제트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딱 꽂아지거든요. 꽂아지면 아, 여기도 불이 들어옵니다. 어쩐지. 지금 여기 라이트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끈 거, 여기 켠 거. 정리하자면 여기 버스트 하나, 그다음에 여기 뒤쪽 여기 램프, 여기 스쿠프 쪽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불이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바펫 쿼터 스케일 그리고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만달로리안 때문에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스타워즈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 보바펫도 네,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조금은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마블 DC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들, 계속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오잖아요. 네, 또 기대하고 제품이 나오면 제품도 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